오늘 계약했는데 등교한 지 3시간도 안 돼서 등교 취소. 안 그래도 버스 타고 왕복 2시간이라 학교도 먼 편인데 시간 다 버림. 담임쌤한테 카톡 와서 중간고사 취소. 와, 이거 레전드. 인천 댕이? 오케이, 좋았습니다. 댕이. 본인은 인천 거주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 등교부터 취소까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아침에 일어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가진단 그거 해가지고 설문조사 그렇지. 보내라고 설문을 다들 하시는 것 같네요. 설문하고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현관에서 열화상 카메라 그걸로 체온 재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네. 교실에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 조회랑 하고 1교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원래 50분 수업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단축 수업으로 45분 수업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3교시 때 11시 한 20분 그 정도 때 갑자기 교내 방송으로 지금 수업 안 들어가고 있는 선생님들 모여보라고 그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갑자기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애들 다 이러고 어떡해. 교문 나오면서도 예. 가는 거 맞나? 그러니까 이거네. 경우 나오면서도 아까 그 표정 있죠? 기사에 나온 거? 그 표정. 집으로 지금 갈 수, 컴백홈 할수 있는가? 이 포스죠. 정처 없이 걸었겠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확진자가 나왔다라든지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은 인천 5개 구에서 등교 중지를 내렸다고. 아, 근데 그구 안에 있는 학교다, 우리가. 제가 그 확진자 나온 구에 있는 고등학교거든요, 제가 또. 그럼 자, 등교 연기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일단은 이번 주는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요. 이번 주다 온라인 수업하고, 오케이. 그리고 아직 등교 날짜는 확실히 안 정해졌는데, 아, 등교도 안 정해졌고. 그러면 3교시까지 하고 컴백된 거네요? 3교시 하다가 중간에, 그럼 지금 우리 친구들이나 이런 반응은 어때요? 아, 나 일어나 보니까 나 7시 못 일어나겠다. 자, 이런 학생들도 분명 있었을 거거든요? 지킬 앤 하이드 씨 운영해서. 근데 내일 모의고사 어떡하죠, 근데? 아, 저희 그 3월 모의고사도 시험지도 안 나눠줬어요. 아예 안 본다고. 아마 와, 내일도 산모를 아예 학교에서 시험지 배포도 안 했군요. 아, 저희 학교가 좀 정시는 좀안 보내고 무조건 다 수시로 보내려고 그래. 하는 학교마다, 학교여서. 교육청 여러분들 보는 기준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일도 사실은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얘들아 거의 중간 1 라디안 올라와. 실시간 검색어. 그러니까 집강수 올라와,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내일은 그러면 내일도 안 나눠준대? 내일도 안 나눠준대요. 그냥 너네가 알아서 그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뽑아서 하라고 풀 사람만. 아, 풀 사람만 뭐 문제 보거나 이럴 거면 알아서 푸시라, 이렇게.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인천, 그러면 지금 등교 버스 타고 왕복 2시간 거리라고 하는데, 가는데 1시간을 타고 간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었겠네, 야외에선. 학교에서도 다 쓰게 해요. 친구들 보자마자 반가웠을 텐데,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겠어요. 아, 그냥 막 손으로만 인사하고, 안녕? 그래도 이 정도? 마스크 쓰고,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마스크 쓰고 원거리에서 할 얘기는 다 해주고. 내일은 본인은 모의고사 볼 거예요? 아, 저는 학원에서 아마 뽑아줄 것 같아서 아마 보지 학원도 않을까요? 가니까. 오늘은 학원 갔어? 아니요, 오늘은 안 가고 그냥 독서실. 수시로 본인 어느 학과 지망해요? 저 의예과. 야, 너 예비 의예과로서 너 코로나 저기 1번에 코로나 쓰면 조금 위험하다. 아, 안 1번에 코, 왜냐면 지금 전국 의대생의 85%가 1번에 코로나야. 그러니까 조심해요. 이거 역으로 가야 된다. 네, 댕이 친구 너무 고생 많았고, 일단은, 이번 주 온라인 클래스도 열심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 많았어요. 고3들 조금 더 나갈까? 오케이.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어게인, 오케이. 센스 있다. 야, 오케이. 온라인 수업 어게인, 여기 센스 있다.
아, 오케이.